네, 안녕하세요. 펌프이트 조정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또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 쪽 문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업 좀 챙기느라 제가 소홀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단어들을 찾으면은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찾고 싶은 그런 단어들과 이제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뭐 랜섬웨어, 개인정보, 해킹, 뭐 보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색을 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 랜섬웨어 관련된 것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송유관 쪽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가들이 폭등해서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랜섬웨어에 대해서요. 자, 미국 최대 공급하는 곳이죠. 운영사죠, 운영사. 운영사 쪽에서 그 시스템에 침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공격이 당하면은 그냥 이렇게 암호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좀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이 정보까지 가져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랜섬의 형태들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랜섬웨어가 걸리면 중요한 파일들 아니면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다 이제 암호화 걸려가지고 열람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업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그런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이것을 이제 기름 우리가 유가에 관련된 그런 기름들을 다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안 되면은 당연히 유가에 대해서 이제 가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유가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용해서 철강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철강 가격들이 올라감으로써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뭐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가격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2019년도에서도 알루미늄 생산업체 쪽에서 랜섬웨어 관영으로 알루미늄 가격들이 변동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가 영향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해킹을 했던 그 그룹이 어디냐? 이제까지 나온 정보로 봤을 때는 이제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집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제 이 정도의 구간들을 이제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18개 주, 굉장히 많죠. 18개 주라고 하면은 긴급 사태를 선언을 하고 육류 석유들을 수송들을 나누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우선은 멈춰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였을 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앞에 스팸 차단 솔루션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악성 코드 차단 솔루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지만은, 이 랜섬웨어를 만드는, 이게 특히 악성 코드를 만드는 집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런 솔루션에 대한 우회 기법들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죠. 조직들이 생각보다 커요. 거의 뭐 대기업 조직도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도 많고,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안 담당자보다도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더 많은 그런 개발들, 그 다음에 그런 공격 코드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그팀 쪽에서 만약 랜섬웨어가 걸리면은 업무가 거의 중단이 됩니다. 굉장히 요거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팀만 뿐만 아니고 관련된 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들이 중단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이게 평소에는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터지기 전까지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이트 공격들,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거 한번 들어오면은 이 보안들이 왜 중요한지 그때야 이제 알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면은 예전부터 많이 이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알리고 있었어요. 나쁜 의도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랜섬웨어로 이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뭐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돈을 이제 훔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훔쳐가지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걸 활동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개똥 같은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해커 집단은 단 2시간 만에 회사의 컴퓨터에서 100GB에 가까운 자료들을 빼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랜섬웨어 공격을 해서 암호화만 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들을 빼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료들을 빼가가지고 최근에 어떤 것을 하냐? 물론 이 집단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 해커들을 보시면은 이 해킹했던 유출 정보들을 경쟁사로 또 넘깁니다. 한마디로 돈을 그냥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경쟁사로 넘겨가지고요. 말 그대로 더 많은 돈들을 나중에 요구하게 만드는 예, 그런 현상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한 가지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로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들을 뭘 무력화시키는 그런 로직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데이터들을 빠르게 이게 암호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또 유출을 해 나가는 예,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출된 정보들, 특히 이제 개인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크웹이나 그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또 그걸로 돈을 예, 또 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즘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송유관 운영사 같은 경우나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거의 다 이제 OT만 게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기업을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아무튼 돈이 좀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업 업체들, 그다음에 개인 정보들이 좀 많은데, 그다음에 산업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멈추면은 예, 큰 영향들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우리가 ICS망이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Industrial Control Systems.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쇼단에서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산업기반망이죠. 산업기반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에 사용하고 있는 예, 그 프로토콜에 맞는 시스템들이 유출이 그게 노출이죠.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 입장,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런 쇼단이나 아니면 구글 해킹이나 이런 오신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을 한 다음에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격을 진행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의 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배포를 했을 때그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갖춰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산업기반과 관련된 스카다 시스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스마트 교통이나 안전재난 환경이나 이런 사이버 보안 가이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보안 쪽으로 만약 진로를 선택했다면은 이런 가이드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가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간략하게 요약된 그런 체크리스트 방식의 그런 보고서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보안 뉴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런 가이드들 한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